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김 대표. 안녕하세요. 회장님과 일하게 된 김준하라고 합니다. 태경이는 잘 알 테고 우리 사회가도 본 적 있죠? 네, 그때 공태경 씨랑 같이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하 씨, 여기 무슨 일 오셨습니까? 아, 김 대표님께서 한국식 가정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호텔 생활을 오래 해서 집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서요. 아유, 시장들 하실 텐데 식사부터 하시죠. 갑자기 차려서 건반치 않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네, 들어가시죠.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저놈.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영 보급술 관상인데 애비 회사에 도움이 되려나. 할머니, 회사에 큰 도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다행히 제 능력이 관상보다는 좋습니다. 그래도 관상은 관상이야. 아,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두 번 정도 할 뻔했는데 두 여자 다 연이 닿지 않았어요. 아니, 저 어떻게 저 음식은 입에 좀 맞으세요? 네, 특히 육전이 너무 맛있습니다. 원래 제가 육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네로라는 식당보다 더 맛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새아가가 시어머니 육전 덕분에 입덧을 무사히 넘겼어요. 안 그러냐, 새아가? 아, 네, 아버님. 김준하 씨, 정말 집밥을 먹고 싶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역시 공태경 씨 눈은 못 속이겠네요. 집밥을 먹고 싶기는 했지만 그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데? 밥 먼저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인데. 저 밥이랑 국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어, 그럼요.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저도 도울게요. 그래. 그 밥 꽉꽉 눌러가지고. 아유, 그럼. 대표님, 저 이거 육전 더 주세요. 저 자식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또 태경 씨한테 트집 잡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도발해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알았어요. 무슨 일 있어도 내가 곁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얘들 금슬이 아주 좋아해요. 태경아, 김 대표랑 술 한잔 하자.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연두 씨 먼저 보낼게요. 좀 피곤해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우리 새아가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말입니다. 진짜 피곤하겠다. 얼른 내려가 쉬어라. 네, 아버님. 진짜가 태명이라고 하셨죠? 네, 우리의 태명 맞습니다. 독특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태명이에요. 다음에 또 봐요, 오연두 씨. 무슨 일 있어도 내가 곁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요. 진짜야. 엄마는 그 사람 믿어. 자, 다들 한잔하시죠. 아니, 아버지랑 나는 이 정도가 한계예요, 한계. 태경아, 네가 마셔드려.
야, 진짜 대단들 하네, 대단들 해. 어? 둘 다 앉으려고 아주. 아, 참, 이거 우리 저 처가에서 진행하는 전시회 오프닝 쇼인데 우리 김 대표님은 데이트하러 가시고 우리 태경이는 대교하러 가고. 어? 네. 바빠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준하 씨는 여기 밥 먹고 술 마시러 왔습니까? 태경아, 사실은 김 대표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초대한 거야. 사과요? 공태경 씨에게 무리하게 사과받은 일에 대해서 대표님도 많이 후회하셨어요. 다음날 호텔방에서 이불킥 좀 했죠. 사내 자식이 너무 못나게 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과할 기회를 주시죠. 내가 기회를 주면 어떡할 겁니까? 나한테 술이라도 따르시겠어요? 네? 태경아. 저한테 유감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밖에 나가서 따로 얘기하시죠. 그래야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수작이야? 그동안의 무례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서 네 병원에 찾아가고 불러내서 못 살게 군 거 다 사과할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진짜 아빠는 너잖아. 뭐? 나 사실 오연두에 내 애 아닌 거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도 오연두가 딴 놈 만난 게 인정이 안 돼서 자존심 상해서 억지 한번 부려본 거야. 철없이 굴어서 미안했다. 누가 애 아빠에 대해 의심했다며? 그건 누군데? 그걸 속았냐? 내가 다 지어낸 거야. 나 당분간 NX에서 일해야 돼. 우리 지나간 감정은 묻고 잘 지내보자. 그럴 줄 알았어. 이해. 그동안 내가 망나니처럼 굴었으니까. 갈게. 나중에 보자. 그동안 쓰레기처럼 굴어서 미안했다. 공태경이랑 네 애에 대해 함부로 말한 것도 미안했고. 간다. 아, 진짜가 공태경 씨 아이인 거 안다 그랬다고요? 네. 알면서도 심술나서 억지 부려본 거라고. 그게 사실일까요?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긴장 풀지 말고 좀 더 지켜봐요.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놈인데다 장 실장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재밌어? 그럼 안 재밌냐? 지금 그것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냐. 애 아빠는 너다 땅땅 인정해줬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네가 그 얼굴을 봤어야 돼. 공태경이고 오연두고. 이제 와서 왜? 뭐? 이런 얼굴. 근데 그 정도론 우리에 대한 의심 거둘 수 없겠지? 당연하지. 내가 말한 대로 가. 그거면 완전히 속일 수 있어. 인정하기는 싫지만 진짜 아빠는 너잖아. 진짜 아빠는 나다. 진짜 아빠는 나다.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 두고 봐. 이 은금실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고 말 테니까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다 외우고 말 거야. 말 거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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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갔다 올게요. 어디 아프신가? 아, 이게 다 뭐야? 할머니가 왜 한글을? 할머니! 할머니! 왜 그걸 숨기세요? 한글 연습하신 거예요? 한글 모르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한글 알아. 아니, 초등학생처럼 가나다라 연습하고 계셨잖아요. 아,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창피해서 그러셨어요? 독서 모임도 거짓말 하신 거죠? 아, 누가 한글을 몰라? 나 책도 다 읽을 수 있어. 한글을 못 읽는데 책을 어떻게 읽어요? 아, 어쩌다가 팔순의 한글을. 할머니. 아니, 한글 가르치러 가셔야지 뭐 하세요? 오늘 한글 가르치는 날 아니세요? 한글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아, 그러게. 왜 서예 모임이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 거 왜 숨기려고 하시냐고요? 아이고, 그냥 내가 내놓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가르치시는데 왜 직접 한글을 쓰세요? 학생들이 어떻게 연습하는지 똑같이 해보신대요. 말하자면 눈높이 학습이랄까요? 우리 할머니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저 나가볼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가 이놈아. 할머니. 형님, 동성, 나 어쩌지? 할머니가 한글 가르치러 다니시는 줄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신다고 막 뭐라고 해버렸어. 네? 네? 한글을 가르쳐요? 동서도 몰랐어? 네, 전혀요. 근데 누가 그래요? 할머니가 한글 가르치신다고? 태경이 도련님이. 어떡하지 동서? 나 할머니한테 밉보인 건 아니겠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동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동서 말 들으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아, 참, 자기 오늘 전시회 가지. 내가 예쁜 옷 빌려줄까? 네? 손 대지 마! 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글 모르고 사시는 분이 할머니 한 분도 아니고 그게 뭐 흠이라고. 그래, 많이 배운 이놈이 까막눈들 심정을 알겠냐? 무식하다고 무시당할까 봐 마음 졸이는 걸 알겠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진짜 태경 씨 얼른 출근해요. 저 이따가 미술관에서 봐요. 네, 알았어요. 저 갈게요, 할머니.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마. 할머니. 왜? 태경 씨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아니, 내가 그놈한테 뭐가 고마워서? 할머니, 태경 씨가 도와줘서 안 들키신 거잖아요. 아니, 뭐 꼭 그놈이 도와줬어야 이게? 자꾸 이러실 거예요. 아무리 태경 씨가 미워도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씀하셔야 어른이죠. 너 또 날 가르치냐? 네.
전 은금실 학생의 선생님이니까요. 할머니, 저희 부부한테 밥 사세요. 밥 사시면서 태경 씨한테 꼭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뭐. 그깟 밥 사면 될 거 아니야? 아휴, 우린 왜 매번 이렇게 다 어려울까? 정자기증도 큰맘 먹은 건데 이제 와서 혈액형이 문제라니. 기다려보자. 혈액형 맞는 정자도 곧 기증 되겠지. 오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 나오셨어요? 네. 더는 시험관 시술이 불가능하대요. 저 때문에요. 그쪽은? 우린 오빠 때문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오빠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따뜻한 사람. 저 하나 잘못 만나서 아, 저 죄송한데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경황이 없어서 어디 흘렸나 봐요. 아, 얼마든지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희야? 잠깐만, 희야. 어? 누나, 저기 좀 치워줘. 야, 너 어디 가? 야! 아, 네, 여기 나왔습니다. 아유, 여기, 예, 맛있게 드세요. 정말 희 맞아? 이거 무슨 번호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료 다 끝났어, 오빠. 아, 진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어디야? 아, 어떻게 지내냐고. 저번에 만났던 공원으로 갈게, 오빠. 끊을게. 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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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정말, 아,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켜? 아, 뭐라도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나 괜찮아. 걱정시켜서 미안해. 미안하다. 괜히 너 부담스럽게 고백 같은 걸 해서. 앞으로 다시는 내가 너 안 좋아할게. 사귀자는 말도 절대. 우리 사귀자. 뭐? 나도 오빠 좋으니까 우리 사귀자고. 희야, 네가 날 좀 바라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승철이 형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나 봐. 희야. 아, 연두 씨. 아, 연두 씨는 어디 가고 딴 사람이 왔어요?
아, 놀리지 말아요. 형님이 빌려줘서 입고 온 거니까. 얼른 들어가요. 네. 이쁘다. 이슬도 1년 만에 보자. 그러게요. 1년 만인가? 진짜요? 어? 왜 두 사람? 이게 뭡니까? 우리 만나보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장 실장이랑 나 사귄다고요. 내색을 안 했구나 싶어서요. 좋으면 그냥 만나보면 되잖아. 나 한번 만나봐.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차 서방, 자네 혹시 살림 차렸어? 진짜한테 목소리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진짜는 잘 커?